실수로 구매를 했어요. 미쳤다. 이거 완전히 해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황당한데? 저희는 크리스비에 갑니다. 왜냐하면 지미의 뉴 맥북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서현 프리스비입니다. 맥북으로 왔습니다. 지금 제가 14인치랑 16인치 고민하고 있는데 16인치 들어보니까 절대 이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14인치가 그렇게 화면이 작지가 않아요. 실제로 보니까 이게 항상 비교할 때 16인치랑 이렇게 두 개를 두고 유튜브에서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화면이 편집하기 불편한 정도가 아니야. 충분해. 이 정도면 14인치 확정. 여러분, 제가 드디어 맥북을 결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M4 맥북이 새로 나왔거든요. 진짜 거금 들여서 샀거든요. 왜 샀냐 하면은, 예를 들어 자막을 만들어요. 자막 하나를 적으려고 캡션을 눌러요. 누르면서 멈춰요. 최소 5초 또 기다려. 그러고 나서 자막을 적기 위해 그 캡션에 키보드 적는 란을 클릭해. 클릭하고 또 멈춰요. 또 기다려. 그리고 자막을 적어. 키보드를 타자를 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이게 타자가 안 먹어. 또 멈춰. 또 그대로 돌아가. 그 자막 하나 작업하는데 작업 한 동작 한 동작 할 때마다 멈추는 거예요. 사람이 미쳐 안 미쳐? 고문이지. 이 생활을 제가 거의 한 1년? 1년 넘게 했죠. 근데 지금 쓰는 아이맥이 인텔 칩 아이맥이에요. 애플 칩은 정말 어마어마하대요. 써보면 진짜 난리가 난데, 인텔 칩이라서 더 점점 계속 느려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면서 정말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작업하면서 와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M4 칩 맥이 새로 나왔다 해가지고 정말 큰맘 먹고 마늘이를 열심히 꼬셔서 거금 들여가지고 샀습니다. 빨리 와서 영상을 더 자주자주 올릴 수 있는, 제발 그렇게 되기래. 처음 주문할 때 12월 24일도 떴었거든요? 근데 19일로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예스. 여러분, 드디어 제 맥북이 도착했습니다. 예! 애플 동홈에서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했고요. 우와! 제 맥북이에요, 여러분. 뜯어볼게요. 짜잔. 이 음각으로 박힌 맥북 문구.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어? 어머. 있어? 아, 아니다, 지워진다. 와, 깜짝 놀랐네. 방금 검정색 뭐가 묻어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맥북이 요즘 배송 상태가 그렇게 막 아주 양호하고 그러진 않네요. 막 먼지도 묻어있고. 그렇네. 구성품 좀 이따 뜯고 열어볼게요. 응, 켜졌어. 짜잔. 요게 그 말로만 듣던 나노 디스플레이예요. 빛 번짐 없는. 어떤가요? 확실히 없나요? 쿠팡에서 주문하신 분들은 더 늦게 받았거든요? 저보다 한 일주일쯤 늦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애플 공홈에서 주문했더니 애플 공홈이 약속을 잘 지키더라고요. 원래 처음에는 24일 도착으로 떴다가 19일로 줄어들었다가 18일로 줄어들었다가 11일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얘가 홍콩에 바로 어제 도착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약속을 애플이 아주 잘 지키더라고요. 쿠팡에서 주문하면 더 싸? 쿠팡에서 주문하면 싼데 이 사양이 없어, 내 사양이. 우선 하자가 없는지 좀 보고. 근데 진짜 빛 번짐이 하나도 없네? 이거 너무 좋다. 나노 디스플레이. 우선 제 사양은 1TB 저장 용량에 나노 텍스처 디스플레이 추가를 했고요. 64기가 통합 메모리, 그리고 M4 맥스 칩 16코어 CPU, 40코어 GPU, 16코어 뉴럴 엔진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보험까지 합해서 거의 650만원 선이었거든요. 아주 거금을 들여서 샀답니다. 이거 되는 동안 구성을 볼게요. 정말 뭐가 없다고 해요. 스티커 같은 것도 다 사라졌대요. 아 맞아, 요거 나노 텍스처 디스플레이라서 요 닦는 천을 주셨어요. 꼭 요걸로만 요 모니터를 닦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 묻혀서 닦지 말고. 그리고 요 케이블, 전원 어댑터, 요거 이렇게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6인치는 요 와트가 좀 더 크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14인치라서 96와트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문이래요. 지문. 이렇게 구성이 정말 단촐하죠? 구성은 이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와, 근데 이거 진짜 나노 디스플레이가 대박인 것 같아. 진짜로 이거 실물로 봐야 돼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야, 이거 무조건 선택해야 돼. 와, 제가 인텔 맥만 쓰다가 애플칩 맥을 처음 봤거든요. 너무 다르다. 그래서 다들 애플의 근본은 스페이스 그레이나 스페이스 블랙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애플의 근본은 실버입니다. 스페이스 그레이랑 블랙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애플은 처음부터 실버였다고요. 전 완전 실버파. 아, 마이그레이션을 안 할게요. 우선 손가락 올려놓기. 맥 시작하기. 아, 우선 사양을 확인해 볼게요. 이 맥에 관하여 M4 맥스 맞고 16코어. 근데 완전 새거 냄새. 하여튼 언박싱은 이 정도만 하고 우선 나갔다 와서 이것저것 만져볼게요. 내 맥북. 내 맥북 14인치. 너무 예쁘죠? 짜잔. 제 맥북 케이스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파우치를 살까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 맥북이 한두 푼짜리가 아니라서 자그마한 스크래치도 허용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로 구매를 했어요. 오, 맥북 케이스는 이런 파우치에 배송이 되네요. 맥북은 케이스를 끼면 발열 이슈가 있어서 대부분 안 끼시는데 저는 밖에 들고 나갈 때만 끼려고 샀습니다. 이 모서리 부분에 이런 바운싱, 이렇게 떨어뜨려도 맥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이런 처리가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는 열을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구멍이 뽀뽀뽀뽀 뚫려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도 이렇게 바운싱 처리가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모서리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고무가 아니고 딱딱한 재질이에요. 껴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스무스하게 들어가요. 앞뒤가 있나? 위아래가 있나, 이거는? 아, 위아래. 여기에 홈이 있는 부분이 아랫부분인 것 같아요. 어, 아닌가? 반대구나. 이렇게군요. 앞부분에 홈이 있는데요. 이게 이 윗부분에 오게 이렇게. 이런 비주얼입니다. 쓸 때 모습. 그리고 뒤집었을 때 모습. 윗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근데 케이스를 껴봤거든요. 원래도 무거웠는데 원래는 이 정도까지 무겁진 않았거든요. 근데 케이스를 끼니까 진짜 거의 이건 무기 수준이에요. 정말 무거워졌어요. 진짜 많이 무거워졌어요. 와, 엄청 무거운데? 저는 밖에 많이 들고 다니려고 14인치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맥스예요. 맥스는 14인치로 구매하면 손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15인치는 진짜 도저히 못 들겠는 거예요. 이렇게 빼고 낄 때 기스가 생기는지. 확실히 케이스디파인은 케이스디파인이에요. 빼고 낄 때 스크래치 같은 게 전혀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들 때도 무거운데 이 케이스까지 놓으니까 진짜 엄청나게 무겁다. 이렇게 밖에 들고 다니려고 케이스디파이 케이스 샀다는 것. 얼마 전에 캠핑 다녀온 거 편집해 놓은 영상인데요. 편집할 때는 당연히 버벅임은 크게 없고 이 정도 사양이니까 네, 엑스포트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전체 영상 파일들 용량만 한 300기가 정도 나오고요. 파이널 컷 파일은 전체 다 편집해 놓으니까 한 30기가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큰 파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8402160으로 뽑을 거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4% 정도 되니까 팬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들리시죠? 98%? 끝났네요. 보니까 8분 안 되게 걸린 것 같아요. 7, 8분 정도. 이 정도 크기의 파일인데 7, 8분 걸렸다는 거. 그리고 지금부터는 같은 64기가인데 인텔 아이맥이에요. 이걸로 엑스포트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시작!
41분이나 되어서 이제 100%에 들어섰고요. 여기서부터도 한참 더 걸립니다. 42분 35초쯤 들어서니까 엑스포트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밝기는 최대로 올린 상태고 해가 진짜 직방으로 들어오거든요. 지금 완전히 해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상당한데? 미쳤다 이거. 나노 지금 화면에 여기는 이런데 제 지문이 많이 묻어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완벽하게 깨끗이 닦여 있었다고 하면 더 시야가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햇빛에는 요 정도 밝기입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보면 요 정도? 이렇게 반사돼서 지금 저 집에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햇빛이 엄청 지금 강해요. 근데 요런 느낌?